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틀니와 임플란트를 비교한다면 네, 임플란트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브릿지와 임플란트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두 가지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보통 드려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단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더 유리한 것을 보통 말씀드리고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둘다 괜찮으니 네,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치료 비용은 사실 치과마다 너무 차이가 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나 이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항목 중에 건강보험에서 이제 커버가 되는 보험의 진료 영역이 있고 커버가 안 되는 비보험의 진료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뭐 브릿지 치료,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는 비보험 진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는 그 병원에마다 이제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평생 두 개까지 보험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브릿지보다 임플란트가 조금 더 비용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공동개원이나 이런 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개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진료를 이 정도 비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경쟁을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료비라는 거는 원가 개념은 제가 보기에 의료행위는 원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진료비가 적정한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더 경쟁이 심해지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가격을 홍보하는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가 네, 진료비가 만만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인 요인이 중요한 선택 요소라는 거는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쓰게 될 시간이나 향후에 이 관리라는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치료 비용이 다른 것을 모두 제껴놓고 그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치킨을 선택할 때도 네, 사실 치킨 가격만 보고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치킨을 한번 먹는 것을 그래도 맛있는 거를 먹겠다라고 그래서 또 동일한 가격에 두 마리를 주는 치킨보다 나는 이 치킨이 더 맛있어라고 선택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이제 업계 사람으로서도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시술을 하는 의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고, 또 진료의 과정, 그리고 진료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선택의 네, 고려 대상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임플란트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아, 나 임플란트 했는데 엄청 고생했어.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거든요.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조금 나중에 저도 원망을 들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그렇게 아픈 진료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염증이 심한 치아를 발치를 한다거나 그 염증이 심한 부위에 이제 뼈 이식을 한다거나 했을 때그 이후에 이제 붓기라든지 통증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시술 과정, 시술 이후에 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과를 가는 것을 너무 미루고 치료를 미루는 거는 나중에 나한테 더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술 과정 자체도 최근에 뭐 디지털을 이용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치과에 그냥 그 공기, 치과에서 나는 그 소리 이런 것만 들어도 너무 긴장되고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면 치료를 이용한 치과 치료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고통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은 이를 빼고 혹은 이제 이가 빠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나사,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나사를 잇몸뼈에 식립을 하고 그 잇몸뼈에 식립된 나사가 잇몸뼈랑 단단하게 굳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치아 머리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를 빼고 이 뺀 자리가 아물기를 기다렸다가 또 뼈이식을 하게 되면 뼈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랑 뭐 반년, 1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단축시켜서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이를 빼는 날 바로 임플란트 나사까지 식립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환자가 마취를 하고 뭐 시술을 받고 이런 과정을 두 번 할 거를 한 번에 나눠서 한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 또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전후의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빨리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미루고 이를 더 키워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치료 기간이 뭐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행하는 치료 중에 성공률이라든지 평균적인 수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긴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인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성공률이 100%의 치료고 수명이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듣고 아 이게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금방 망가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연구적인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분들의 90% 정도는 10년 이상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0년을 채 반대로 말하면 열에 한 명 정도가 10년을 채 못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10년을 채 못 쓰는 열에 한 명 중에 또 절반 정도는 대부분 1년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대로 또 얘기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1년 정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안정기에 들어간다면 그 이후로 내가 한 10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문제라는 것도 이제 분류를 나누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만들어 놓은 이가 뭐 나사가 풀린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데 임플란트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임플란트에도 잇몸병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점점 진행되면 우리가 이가 흔들리고 아프고 이를 뺐던 것처럼 임플란트도 염증이 생기고 흔들리고 아파서 임플란트를 통째로 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임플란트가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질문하셨던 내용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의 관리가 중요한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 시술을 했던 의사가 조금 주의 깊게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탈이 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사전에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시술 과정도 좀 주의 깊게 진행하고 그리고 시술 이후에 어떤 본인의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이루어져야 이 임플란트 시술하고 나서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음식이 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치아가 없던 부분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혀나 이런 볼살 같은 게 좀 씹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음이나 볼살이 씹히고 혀가 씹히고 하는 문제들은 형태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끼는 거는 임플란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음식이 안 끼게 치료를 하지만, 네, 그 주변 환경, 뭐 예를 들면 내가 치료를 받은 임플란트 옆에 내 자연치아가 있는데, 이 자연치아가 치주가 잇몸이 좋지 않아서 이가 이제 약간 뭐 흔들린다든지 이러면, 임플란트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옆에 치아는 흔들흔들한다, 이러면 음식이 안 끼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임플란트 시술의 부작용은 이제 시술 과정 혹은 시술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 아무래도 입안에서 하는 소수술이다 보니까 뭐 염증,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래턱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시술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이 아래턱에 지난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턱의 어금니 쪽 같은 경우는 그 위쪽으로 이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공기 주머니가 이제 코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상악동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이 생긴다면 코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동개원과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치과 관련된 질문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그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